추천, 우덕. 역시 해피소 사람들 모두 좀비가 됐구나. 그러게. 왜? 아니야! 얜 대체 왜 따라온 거지? 연구소가 대전에 있다고? 거기 가려면 일진이가 빌려준 오토바이가 필요해. 어디 있는데? 대피소에. 근데 거기 이제 좀비가 많아서 갈 수가. 내가 따라가 줄게. 어? 내 동생 노인이랑 만났지? 아, 그게! 좀비 인간의 힘을 끌어내는 법을 알려주던데. 네 동생 덕분에 한심하고 찐따를 보낼 수 있겠어. 뭐? 난 이런 상태니까 둘이 다녀올 수 있지? 내 친구 잘 부탁해, 설아. 얘도 좀비 인간이지? 귀엽게 생겼는데 하라 남친보단 더 센 것 같은데? 우리 작전은 있어? 어? 없으면 내 방식대로 해도 되지? 지금 바로 돌격! 어? 대체 뭐하는 애야? 엄청나게 세잖아! 살인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힘을 제대로 쓰는 법이라니? 좀비 인간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람을 먹어야만 피맛을 봐야 나오는 거라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사람의 피가 좀비화를 일으키는 건 맞아요. 하지만 먹지 않고도 좀비 인간의 힘을 쓸 순 있죠. 어떻게? 폭력과 분노에 계속 노출되는 거요. 강하고 부정적인 자극이 쌓일수록 좀비 인간의 힘이 폭주하게 돼요. 그때 당신은 강력한 좀비 인간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인간성 역시 잃을 거예요. 그 순간을 부디 조심하세요. 설이랑 하라 남친은 인간성을 잃은 건가? 그래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인을? 뭐해? 저거 안 가져가? 아! 지금 갈게! 야! 괜찮아? 역시 좀비보다 얘가 더 무서워! 오토바이 타라니 이렇게 쉬웠을 줄이야. 얘 정말 세계관 최강자 아냐? 그냥 이대로 세계 정복해도 되겠. 근데 당전학 인가하는 애 여친 있어? 어? 아마 없을걸? 걔 응 치료하려면 연구소에 가야 하는 거지? 응. 나랑 같이 갈래? 뭐? 나 세잖아. 나랑 가는 게 낫지. 전화기 다칠까봐 걱정도 되고. 얜 대체 뭔 생각인 거지? 자기도 좀비 인간이면서 좀비 인간을 없애야 한다질 않나? 살인이 나쁘다면서 좀비를 계속 죽이기도 하고. 대체 적이야 아군이야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 근데 난 느인이랑 생각이 달라. 어? 네가 완전한 좀비 인간이 안 되면 좋겠어. 왜? 그렇게 되면 죄를 많이 짓게 되거든. 난 있잖아, 언젠간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거야. 와, 이렇게 빨리 가져올 줄 몰랐네. 잘했어, 설아. 나 대신 연구소에도 가준다며? 응. 고마워. 슬슬 배가 고픈데. 먹을 것 가져올게. 네 말은 잘 듣네. 이 틈에 나가자. 어? 정말 쟤랑 같이 연구소에 갈 거야?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앤데. 그렇긴 한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나가자. 괜찮을까? 왠지 후환이 두려운데. 이것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야 돼. 인류를 구할 마지막 남은 치료제니까.